네, 오늘의 신의 초대석 지금 한우연 씨와 전석훈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비밀의 정원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늘봄님이 어머! 네? 킹덤의 범팔이라고요? 범팔이가 이렇게 잘생겼다고요? 누나라고 불리고 싶은데요? 거봐요. 오늘 저도 실물 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이돌이십니다. 네. 아, 영화 얘기 돌아가야죠. 네. 두 분 극 중 직업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원은 수영 강사, 상우는 목공일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정원 씨 수영하는 정원 씨래요. 우연 씨. 네. 우연 씨 수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배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잘하셨나요? 아, 사실 그때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네.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촬영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제가 해외 여행을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어머, 방금 없었습니다. 이러는데 군인 네. 역할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네. 어머. 네네. 오. 그래서 네. 제가 뭐 인도네시아랑 호주 이런 데 다녔었는데 네.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오. 야생에서 이제 수영 연습을 혼자 했었어요. 이분 재밌는 분이네요. 네. 네. 아, 정말 흥미진진한 친구라니까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촬영장에 투입돼가지고 네. 수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제 정말 멋있게 이제 자명하는 그런 네. 뭐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배역 선생님께서. 오, 또 저희가 또 빌릴 솔직하다. 때는 확실히 빌리거든요. 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이현 씨도. 감사합니다. 네, 시사회 후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석호 씨 악역으로 많이 봐서 그런가 갑자기 돌변할까봐 숨죽이면서 봤다고. 아닙니다. 이 영화 에서는 아닙니다. 세상 훈훈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 역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국민 남편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뭐